그래서 후이 씨 팔로우는 잘 나왔어요? 일단 진짜 가이드란 걸 진짜 감안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지? 좋은 느낌. 처음 약간 몽환적으로 등장하고 싶어. 좀 무게감 있게 여기다가 팔로우 이런 느낌. 오. 완전 다르네. 아, 그려진다. 이번에 팔로우 일단 내가 생각한 전체적인 컨셉은 원곡 계속 들어보면은 팔로로로 이거 계속 들으면은 파라라오 이렇게 들리거든. 파라오 컨셉 파라오야. 좋네요. 파라라오 파라라오 파라라라라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유튼 거예요. 오. 야, 파라라오 너였냐? 네, 저였어요. 아, 저는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가사를 안 보면 파라오. 이집트 느낌 나는데 약간 좋은데요? 파라오 컨셉 멋있다. 컨셉은 멋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고대 왕의 부활 뭐 이런 느낌으로 왕의 부활해가지고 결국에 이 로드 킹덤 이 왕자리에 내가 다시 앉겠다. 멋있다. 스토리이자 좋네요. 좋은데요? 멋있는데요? 멋있다. 너무 어렵네. 부담감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팀에서. 근데 저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자꾸 내는 것 같아 보여서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6, 7, and 1&2 다시 2 다시 다운으로 들어가야죠. 1&2 3&2 다시요. 1&2 3 다시 여기 3 할 때도 다운. 1&2 3&4 5&6&3 밸런스 신호 어깨 밸런스 신호 형 이렇게 말고 손 홍석이 형 손 공조에는 더 따오네. 포인트들. 넵. 다시. 넷. 가. 4. 7. 5. 4. 5. 들어가. 우리 다시 한 번만 할게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운. 이제 진짜 악에 받쳐서 춤추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지면 진짜 억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1위를 하고 싶기 때문에 되게 칼을 갈고 왔습니다. 네, 무조건 1등 할 거고요. 1등 할 수 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